안녕하세요. 네, 6월 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기적에 대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은 궁전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나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으로 몹시 번민하였다. 그래서 내가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하였다.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꿈을 말했으나 그들은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박사장 벨드사살아, 나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내가 어려워서 풀지 못할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꿈을 해몽하라.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본 환상은 이렇다. 내가 보니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었다. 내가 또 잠자리에 누워 환상 가운데 보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나 그 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그가 하늘에 이슬을 막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찰한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이 꿈을 해몽하라. 이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너에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너는 이 꿈을 풀어낼 수가 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해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장면은 그 큰 중앙에 큰 나무가 있어서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크게 자란 나무에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새들까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맺은 나무를 보게 되는데 잠시 후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게 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를 털고 열매까지 다 털어버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어라 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이 이상한 환상 때문에 몹시 번민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벨드 사살이라는 그런 이 개명을 하게 되고 그 벨드 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을 불러서 그 다니엘에게 내가 지금 번민하고 있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환상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정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너와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을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조금 난감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문제집을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풀다가 도저히 안 되면 갑자기 저에게 달려옵니다. 저에게 와서 아빠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배우는 그 수준이 조금 이제 저희 때와 좀 다르더라고요. 좀 약간 이제 저희가 좀 고학년 때 배웠던 그 수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아빠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을 건데 내가 못 풀면 어떡하지? 내가 설명을 못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막상 그 문제를 이제 받았을 때 제가 거뜬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안심이 되죠. 아,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런데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면 불안해. 이 아이가 정말 아빠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심정이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 더 커서 봤을 때는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를 떠올렸던 거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저를 그런 능력의 아빠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100% 다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거뜬히 해줄 수 있는 아빠라는 걸 믿고 부탁을 한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또 일련의 다른 유대인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걸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꿨던 이 환상을 충분히 해몽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꿨던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달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에게는 거룩한 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저 밑에 깔려있는 바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체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걸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많이 못 느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승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손길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묵상해 봅니다. 내 이기적인 계산으로 내 이기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어온 건 아니었는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